공주님. 진정하십시오. 아, 궁녀들은 의복과 약간의 돈을 나눠줘서 무사히 돌려보냈습니다. 집이 먼 아이들은 병사들을 붙여주었고요. 고마워. 고사부 아니었으면 이번 일 어림도 없었을 거야. 그럼 제가 공주님 편이라는 거 믿어주시는 겁니까? 믿어. 그치만 고추관님은 많이 화나셨을 거야. 방법을 찾아볼게. 국경으로 가라고 명받은 거. 아니요. 그건 저하고 제 아버님 일입니다. 공주님은 염려치 마십시오. 아, 길잡이를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깜빡했습니다. 그 촌놈한테 대신 좀 전해주십시오. 적당히 넘어가도 될 것을 무리하게 처결하셨습니다. 죄가 명백한데 덮어줄 수 없지 않소. 하오나 신하들의 심기가 사나워졌을 것입니다. 태왕인 내가 그자들의 심기까지 헤아려야 한단 말인가. 공주에게 내린 금종령도 풀어주셨다면서요.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궁이 더욱 시끄러워질 테니. 왕후! 내가 약을 가져오라. 예. 왜? 입이 있으니 너도 한마디 할 참이냐? 예. 뭐라? 해대가에게 장령을 내리신 것은 옳은 처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결정이지만 그래도 태왕의 령을 세우셨습니다. 소자 진심으로 감복하였나이다. 치워라. 오늘은 다 귀찮다. 깊이 주무실 수 있을 터인데